순특강 24강 1번 단글에서 전체 흐름과 관계없는 문장. 자, 우리 뭐 내신을 공부하는 거다 보니까 관계없는 4번을 선생님이 이렇게 검은색으로 이렇게 형광펜을 쳐놨다. 이 부분 제끼고 우리 어떤 식으로 단락 구조가 되어 있는지 봐야 되는데 보면 이렇게 돼 있어. 하늘색으로 이렇게 선생님이 박스를 치고 그 다음에 또 초록색으로 이렇게 박스를 쳤을 거야. 그리고 나서 벗을 기점으로 해서 핑크색으로 이렇게 형광펜을 쳤지. 그래서 이 글에서 진짜 하고 싶은 이야기는 이 핑크색 부분이야. 이 얘기를 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전체적으로 배경을 쭉 설정했다고 보면 돼. 이 벗 앞에서. 근데 이 배경 안에서 크게 이제 두 블록으로 나눠진다는 거야. 의미상에 있어서. 자, 그러니까 일단 간단하게 얘기하면 제일 처음에 음색이란 어떤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일반적인 이야기를 한 다음에 근데 이 일반적인 이야기에 있어서의 조금 반론되는 이야기를 딱 제시를 한 거야.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 이 반론되는 얘기에도 불구하고 실제 실상은 이러하다 하는 논리 전개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 그거 명심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선생님이 주황색으로 이렇게 박스 표시를 했지. 이 부분은 뭐냐 하면 우리가 글을 읽어 나갈 때 글은 보통 이런 구조를 가지지. A는 B다야. 그러면 A에 해당하는 게 바로 이제 소재가 되겠지. 그래서 이 글의 소재는 바로 음색이야. 음색. 그래서 그 음색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반복되고 있어. 그래서 음색에 해당하는 부분을 이렇게 패러프레이징이 돼 있는데 그 부분을 선생님이 이렇게 박스 표시를 했으니까 거기에 조금 유념을 하면서 따라간다면 좀 더 이 단락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거다. 그래서 변형 문제로 나올 수 있는 것은 지금 이 선생님이 파란색으로 이렇게 박스를 쳤잖아. 이 부분에 있어서 문장 넣기 오히려 충분히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고 순서도 뭐 전혀 못 나올 건 아니야. 순서도 이 부분을 이용해서 나올 수는 있는데 좀 더 이제 문장 넣기에 나올 가능성이 좋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럼 들어가 볼게. Although 비록 음색이 과학적인 설명을 가진다 할지라도 그것의 기능, 그 음색의 기능은 음악에서의 음색의 기능은 is aesthetic, 미적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지? 음색이라는 거를 막 과학적으로 우리가 막 이 소리에 뭐 주파수는 이렇고 뭐 해가지고 설명을 할 수 있다 하더라도 실제적으로 음색은 음악에 있어서 그 기능이 뭐냐? 미적인 거야. 미와 관련돼 있다는 거지. 미적인 것과. 자, 그러면서 음악은 is an art of sound. 그렇지. 소리의 예술입니다. 그래서 그 소리의 질인 has much to do with. 많은 관련이 있습니다. 뭐와? Our response. 그 소리에 대한, 여기서 is은 소리지, 그 소리에 대한 우리의 반응과 많은 관련이 있습니다. 많은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 그렇겠지. 소리의 질, 이 소리의 질이 바로 이제 음색이지. 그러니까 이 음색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우리가 그 소리에 대해서 반응하는 것과 관련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 일반 대중들이 어떤 소리에 대해서 아, 아름답다 했을 때, 그러면 이제 그 소리가 이제 아름다운 것이다. 왜? 그 음악에서의 그 음색의 기능이 뭐야? 미적인 거라고 했잖아. 그러한 아름다운 어떤 음색으로 인해가지고 우리 대중들이 그것에 대해서 아름다움을 느끼게 되는 것이다. 이 얘기인데 자, 그러면서 진실로, indeed, 진실로 the concept of tonal beauty, 그 음색의 아름다움, 음색의 아름다움이라는 그러한 개념은 그런데 varies, 다양합니다. considerably, 상당히 다양합니다. 어디에서? 다른 시대. 그리고 다른 양식, 그리고 다른 문화에 있어서 상당히 다르다는 거야.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가지고 막 여러 가지 막 독특한 민족들 중에서 어떤 민족들은 막 소리를, 노래를 할 때 그냥 저 이걸 아름답다고 볼 수도 있는 반면에 어떤 데에서는 막 이런 거를 아름답다고 여길 수도 있다는 얘기야. 문화마다 다르다는 거야. 그게 상대적이라는 거지. 자, 그런데 on the other hand, 반면에 딱 튀어나와. 이 얘기는 무슨 얘기지? 바로 앞에서 무슨 얘기를 했어? 음색이라는 개념이 다양하다라고 했잖아. 서로 문화마다 어떤 문화 양식마다 이게 다양하다, 상대적이다 그 얘기를 했는데 on the other hand를 했으니까 다양하지 않다라는 얘기를 하겠지. 자, 보자. Within a particular context.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맥락 내에서는 이 얘기는 특정한 상황 내에서는 그 ideas of beauty, 미의 이상들이 자, 이 얘기는 미의 전형들은 maybe quite firmly established. 그렇지. 꽤 확고하게 확립되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자, 이 얘기가 무슨 얘기야? 바로 상대적인 것과 딱 대립상이잖아. 그러니까 특정한 상황에서는
미의 전형들, 미라고 정의하는 그러한 것들이 딱 확립되어 있대. 절대적인 것처럼 확립되어 있다는 거야. 그리고 공연자들은 종종 pay extraordinary prices. 엄청난 가격을 지불한대. 뭐를 위해서? 악기를 위해서. 왜? 근데 그 악기가 can produce. 바로 그 이상적인 소리를 만들어낼 수 있는, 이상적인 소리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악기를 엄청난 가격으로 지불을 한다라는 거야. 왜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 했지? 바로 특정한 상황에서는 그 미의 전형, 그러니까 아름다운 음색이라고 하는 것이 딱 확립되어 있다는 거야. 아주 절대적이라는 거야. 그러면 이 절대적이다 보니까 이 절대적인 이 아름다운 음색을 만들어내기 위해선 값비싼 아주 좋은 악기가 필수적이다. 이렇게 정의가 되어가지고 엄청난 가격을 지불한다는 거지. 이런 경우가 있다라는 거지. 그지? 반론을 딱 제기한 거지. 그런데 그러나 하면서 이제 진짜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어떤 악기도 자동적으로 아름다운 음색을 만들어내지는 못한다. 아무리 좋은 음색을 만들어내기 위해, 이 좋은 악기가 필요하다 하더라도, 물론 그걸 뭐 부정할 수는 없지만, 어떤 악기도 그냥 자동적으로 아름다운 음색을 만들어내지는 못해. 그래서 가장 좋은 바이올린도 만들어낼 거야. 래스핑, 귀에 거슬리고 막 긁는 소리를. 누구의 손에서? 바로 비기너, 초심자의 손에서는. 그렇잖아. 선생님 바이올린을 못 키는데, 뭐 스트라디바리우스 그뭐 바이올린을 나한테 줘봐라. 무슨 소리 나겠니? 낑낑낑 뭐이 소리밖에 더 나겠니? 바로 그 얘기지. 그리고 그러면 또 이렇게 할수 있잖아. 야, 그건 네가 바이올린 못 키니까 그렇지. 잘하는 사람한테 가면 그것은 아름다운 소리를 당연히 내. 이렇게 하니까 또그 얘기 또그 뒤에 덧붙이는 거야. 뭐야? Even at the most advanced stage. 심지어 가장 상급 단계에서도, 그러니까 성취의 가장 상급 단계에서도,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아주 전문적인 음악가들 가운데에서조차도 이 얘기야. 바로 앞에서 뭐라고 했어? 초심자는 아름다운 소리를 못 낸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이런 반론이 나올 수 있잖아. 야, 초심자니까 그렇지. 어느 정도 바이올린 킬줄 알면 가장 좋은 악기 갖다 줘봐. 가장 좋은 음색을 내지. 이럴까봐 이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가장 높은 상급 단계의 그 성취에서조차도, 자, 성취하는 것, 뭐를? What is considered to be a beautiful tone? 그렇지. 아름다운 음색이라고 여겨지는 것을 성취하는 것은 is a criterion, 바로 기준이 됩니다. 어떤 기준? 좋은 공연의 기준이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아무리 프로인 그런 어떤 음악가들이라 할지라도, 그리고 똑같은 악기를 사용한다 할지라도, 똑같이 좋은 악기를 사용한다 할지라도, 실제적으로 그 사람의 능력에 따라서 더 좋은 음색을 만들어낼 수도 있고 못 만들어낼 수도 있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위에서 얘기했던 좋은 악기만 있다라고 좋은 음색을 만들어내는 건 아니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 단락의 전체적인 흐름은 이래. 음색이라는 것을 정의하면서 첫 번째로 얘기한 게 음색이라는 것은 참 다양하다. 그러니까 상대적이다. 그 얘기를 시작했어. 그런데 딱 반론을 제기하는 거지. 반면에 특정한 상황에서는 상대적인 게 아니야. 좀 절대적인 가치가 있어. 그러다 보니까 좋은 악기가 필요한 거야. 왜? 좋은 악기는 절대적으로 아름다운 소리를 만들어내니까 그 얘기를 시작한 거지. 그런데 그러나 하면서 진짜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지. 야, 그냥 좋은 악기가 아름다운 소리를 만들어내니? 그렇지 못해. 초심자들이 어떻게 좋은 소리를 만들어내겠어? 그리고 심지어 실력이 있는 프로들 사이에서도 무조건 좋은 악기라고 좋은 음색을 만들어내지 않아. 그 사람이 어떻게 연주하는가에 따라서 좋은 음색이 만들어질 수도 있고 안 만들어질 수도 있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단락이야. 알겠지? 자, 그래서 1번 같은 경우 이제 변형 문제 나온다 그러면 지금 indeed, on the other hand, but 이런 부분들 사실 순서 문제라기보다는 문장 넣기 문제 가장 적극적으로 추천을 하고, 그리고 만일 빈칸으로 나온다 그러면 마지막 부분 이런 부분도 괜찮고, 사실 이 부분 같은 경우 but 이후 부분은 그렇게 뭐 어렵지가 않아서 나올 것 같지는 않은데, 어쨌든 이 부분 좀 신경을 써서 본다면 그렇게 뭐 어렵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1번 같은 경우 한요 정도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했습니다.